자, 바로 67페이지 보실게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뭐, 사망진단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사망 원인을 기입하는 방법, 표기하는 방법, 그래서 직접 원인, 뭐, 간접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의사가 사망진단서 작성할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67페이지 보시면 역학연구의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역학연구 자료에는 크게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다라고 했죠?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했고, 2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건 아니지만, 뭐, 신고된 자료, 보고된 자료, 조사된 자료 중에서 연구에 갖다 쓰면 2차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1차 자료의 수집 방법과 활용 보시면,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신체 계측, 생체 시료 검사, 이런 것들이고요.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의사소통 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뭐 면접을 통해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우편물을 보내서 조사할 수도 있겠고 전화로 조사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설문지 기록을 연구자가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하느냐 아니면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응답자가 작성하느냐 조사자가 작성하느냐. 자, 표본 조사에서 우리가 자 조사를 할때 모집단 전부를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표본 조사의 장단점 보시면요. 빠르게, 표본 조사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 일부 표본, 샘플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적을 수가 있겠고, 단점은 모집단 전체의 결과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차이를 표본 오차라고 했죠.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잘 추출해야 되는데,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모집, 그러니까 크게는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죠.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했고, 자, 거기에는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무작위 추출, 계통 추출, 집락 추출이 있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은 그냥 1번부터 100번 중에서 우리 그 뭐지, 로또. 45개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공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단순 무작위 추출이고, 자, 층화 무작위 추출은, 자, 우리가 모집단이 100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남자가 20명, 여자가 80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표본을 20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작위로 그냥 단순 무작위로 뽑아버리면은 여자만 20명 뽑힐 가능성도 있겠고요. 뭐 어쩌다 보니 남자만 20명 뽑힐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르게 표본으로 뽑히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하는 게 층화 무작위 추출이다. 어떻게 해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제가 남자에서 4명, 여자에서 16명, 이렇게 뽑아서 20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성비에 비례하게 표본을 뽑은 거죠. 이렇게 뽑으면 비례층화 추출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안 하고,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성비랑 맞지 않지만 그냥 뽑은 거죠. 비비례, 비례하지 않는 층화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 자, 계통 추출은, 아, 그래서 이 층화 추출은 이렇게 성별로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를 나눠서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뽑으면 되고요. 자, 계통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목록이 잘 정리된 경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모집단 100명이 있는데 번호가 1번부터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100번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명 중에서 20명을 뽑을 거니까 간격 K를 5로 정하면 딱 20명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서 무작위로 번호 하나를 뽑아요. 자, 무작위로 뽑았더니 예를 들어서 2번이 뽑혔다. 그러면 5를 더해서 7번이 표본으로 뽑히고, 여기에 또 5를 더해서 12번이 표본으로 뽑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통 표본 추출이라고 했죠.
자, 집단 표본 추출은 표본 추출 단위가 개인 개인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그래서 보통 뭐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표본을 뽑고 싶어요. 그럼 중학생은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 예를 들어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에 중학생들이 쫙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집단에게 일련번호를 나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중학교에 다 소속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가 100개다. 그럼 그 중에서 20개의 중학교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20개의 중학교 중에서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3학년 일반 하나급씩을 그 1학년 일반 애들 전체가 표본, 2학년 일반 전체가 표본, 요런 식으로 표본을 집단으로 뽑는 것을 집락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비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표본 추출 방법으로 사실 표본을 뽑을 때 비확률 표본 추출로 표본을 뽑게 되면은 약간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 뭐 편의 추출이라던가 그냥 대충 이름만 알아주세요. 의도 추출, 목적 추출, 눈덩이 추출.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무슨 방법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연구자가 편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만 뽑았어요. 눈덩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할 텐데 이제 그 흔히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표본을 뽑고 싶어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모집단을. 근데 뭐 내 친구의 친구가 동성애자래. 그럼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너 내 연구에 좀 참여해 줄래? 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너 친구 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중에. 그럼 너 친구 중에서 연구할 사람 좀 소개시켜 줄래? 해서 이제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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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계속 이렇게 따라가서 점점 표본을 늘려가는 것을 눈덩이 추출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다? 비확률. 그래서 별로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2차 자료 보시면은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수집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신고되거나 보고되거나 조사된 자료인데 연구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자료, 사망 자료, 건강보험 자료, 병원 자료, 감염병 신고 자료, 등록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암 등록 자료 얘기하는 걸 거고요. 국민 건강 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인구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하잖아요. 5년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가 나오는 거, 인구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거고요. 자, 사망 자료는 사망 신고에 의해서 사망자에 대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사망자 중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고, 이렇게 쭉쭉쭉쭉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사망 자료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다른 2차 자료원보다 완전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망했으면 사망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자료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이 높고요. 자, 국가 간, 지역 간의 보건의료 수준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망 통계를 통해서, 사망 자료를 통해서 영아 사망률은 얼마고, 뭐 비례 사망 지수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질병들의 사망률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증가 추세고, 뭐 심장 질환도 계속 증가 추세고, 뇌혈관 질환은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점은 질병에 따라서 사망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망 원인이 부정확할 수 있다. 요거 앞에 우리가 제가 사망 신고서 작성법 나와 있는데 넘어갔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사망 원인. 그럼 직접 사인이 있고 간접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사 들이 되게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사망신고서에 사망원인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면 부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서는 부검을 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원래 나를 그동안 뭐 쭉 진료를 하던 나의 주치의가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누군가 사망을 했는데 주치의가 휴가였어.
그러면 그때 있는 당직 의사가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 원인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상병 자료는 질병과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료, 직장 자료, 직장 자료는 직장 건강검진 자료나 직장에서 뭐 결근율 이런 것들, 보건실 이용률 이런 것들이겠고, 병원 자료는 병원의 어떤 내가 진료와 관련된 기록들, 신고 자료는 감염병 환자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되죠. 그 신고 자료고, 등록 자료는 암 환자 발생할 때마다 암 환자로 등록하거든요. 자, 그 자료고, 건강조사는 국민 건강영향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구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사망 자료보다 훨씬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자, 단점은 자료 자체가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접근성, 의무 기록, 함부로 남의 기록 볼 수가 없잖아요. 또 건강보험 자료도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자, 병원 자료, 그 중에서 병원 자료 보시면은요, 병원 자료는 다른 자료원에 비해서 질병에 대한 진단명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치료 내역들, 임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어떤 병원에 온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는 없다. 왜냐면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방 사람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인구 집단의 질병 상황을 대변하는 자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로 또 동일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증상이 심한 사람은 주로 병원에 입원을 할 거고요.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병원에 안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병원 자료만으로는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 자, 발생률은 전체 인구 집단, 질병에 걸리지 않은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병원 자료는 인구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자, 병원 자료만 가지고는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증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3번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는 기회의 차이가 있고 병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자,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입원과 관련된 정책, 담당 의사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입원 의무가 결정될 수 있대요. 아, 요거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읽은 글 하나가 누가 자기 뭐 친척 누구가 고모가 예를 고모가 집에서 유리를 치우듯 깨진 유리를 버리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손을 비웠대요. 엄지손을 4cm가 이렇게 좀 크게 비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입원해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검사를, 정밀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비용은 2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입원할 준비를 하여 집을 쌌대. 집을 싸다 보니까 뭔가 좀 싸하더래. 이상한데? 그래갖고 다른 병원을 갔대. 4만 원 주고 꼬매고 왔대. 그래서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 입원율이 달라지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막 댓글이 있잖아. 근데 댓글 보고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싶었던 게 뭐냐면, 누구는 뭐 했는데 자기도 입원해서 뭘 했는데 얼마가 나왔고, 근데 뭐 신경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어야 됐고 막. 아, 그러니까 우리 무섭잖아. 의사가 입원을 하래.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피부만 빈 것 같지만 속에 뭔가 신경이 끊어질랑 말랑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걸 MRI를 찍고 걔를 봉합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대충 꼬맸다가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떡해. 불안하잖아. 이게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모르니까 설마 빈 거 하나도 나는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담당 의사의 관심에 따라 입원 의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영향들, 그렇게 결국은 병원 자료에서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병원 자료는 애초에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에서 환자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군과 비교하기 위한 적절한 대조군을 만드는데 어려울 수 있다. 대조군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신고 자료는 감염병 신고 자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드물고 질병 경과가 위중해서 눈에 잘 띄는 질병, 이런 경우들은 발생에 대한 신고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환자가 되게 많이 발생해. 그 다음에 가벼워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등록 자료는요, 긴 시간 발생 양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질병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암 등록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으면 암 등록이 바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건강 자료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생활 습관에 대한 거, 고혈압, 당뇨병 등등등 질병에 대한 거, 병원 이용률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실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 10여 년 동안 시행된 보건의료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하려고 한대요. 완전성과 신뢰도가 높고 보편성이 있고 국가 간 비교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2차 자료가 뭐다? 가장 완전한 자료는 사망자료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지역 주민의 고혈압 합병증 검사율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사에서 합병증 검사율은 성별과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 5,000명의 성별과 사회 경제적 수준의 분포를 반영해서 그 비율대로 500명의 표본을 뽑았대요. 그럼 성별로 나누고 사회 경제적 수준으로 나눈 다음에 비율을 반영해서 뽑았으니까 층화 추출 중에서도 비례 층화 추출이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병원 자료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단, 치료 결과를 기록한 의무 기록 자료죠. 자, 병원 자료의 특징으로 맞는 것 2차 자료에 해당이 됐고요.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 대변할 수는 없고 모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자료라는 것 자체가 전체 집단이라는 개념이 없죠. 자, 질병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자,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출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병원 자료에는 임상 증상에 대한 자료들이 주로 있지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요인에 노출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없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죠. 4번에 모집단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개통 추출이라고 했고 5번에 병원 자료를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할 특징으로 맞는 것 병원의 정책이나 의사의 관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자료다라고 했고요. 2차 자료고요. 환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선택된 자료다. 어때요? 아까 병원 자료는 환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입원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병원 이용률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역학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5번. 자, 질병과 사망 분포 측정. 그래서 이제 변수들을 볼 건데 기술역학의 세 가지 관찰 측면이 나옵니다. 자, 기술역학의 3대 변수라고 하면은 사람, 그다음에 장소, 시간 세 가지였죠. 그래서 이 기술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 가면 이제 그 역학 연구 기법에서 나오겠지만 기술역학은 이렇게 주로 누구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어느 시간대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얼마나 어떤 주기로 유행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시간적 변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역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사람 질병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어느 연령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연령은 질병 발생과 사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다. 그래서 연령별 사망률은 J 모양을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률 연령이에요. 자, 사람이 살면서 죽을 가능성이 가장 언제 높냐면은 나이 들면 높겠죠. 70, 80, 90, 100살 가면 높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노인이 되기 이전에는 태어나서 1년 이내가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사망률이 높다가
이제 한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사망률이 쭉 낮아져요. 잘안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60대, 70대 넘어가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J형 곡선의 관계, 연령과 사망률은 J형 곡선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도 다르다, 연령별 질병 발생 분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성별로 보면요, 많은 질병에서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에 걸려도 여자가 아무래도 그 치료 순응도가 높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의사 말을 잘 들어. 근데 남자들은 의사 말을 좀 잘 안 들어. 무슨 남자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 왜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 보잖아. 그러면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신기하더라. 물론 잘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의사 말은 듣겠어? 그럼 자기가 의사야, 다들. 아무튼 그래요. 저희 아빠가 대표적으로거든. 자기가 의사야. 아빠 뭘 어디가 아픈데, 아빠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 이래서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자 하여튼 필요가 없어. 안 가. 그럼 아프대 또. 아 진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질병에 걸려도 남자가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질병이 아니더라도 남자들은 위험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가는 놀이터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이를 그네에 태우는데 그네 양쪽 줄이 있잖아요. 한쪽 줄을 자꾸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가 막 이래 해서 난 너무 무서운 거야 저걸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네를 저렇게 태워야 되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남자애들 죽지 재밌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애기 엄마가, 아빠, 보통 아빠들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약간 남자 성향인가 봐.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거 막 이렇게 흔드니까 애가 막 이렇게 날아갔다 막 그래요. 너무 무서운데. 보통 여자들은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되게 무서워. 위험해.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 오, 재밌겠는데. 막 아빠들 이렇게 애기 던지잖아. 막 이렇게. 엄마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남자들은 위험을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 죽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성향,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자체의 유전적 특성, 호르몬, 해부학적 차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거고, 종족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결혼을 하면은 조금 덜 위험해지지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옆에서 간섭을 하니까 병원도 조금 더 잘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사회 경제적 수준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장소. 자, 지역에 따라서 질병력, 사망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구 분포, 그 지역의 환경,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한 연구자가 지역에 따라서 질병에 의한 사망률 차이가 있는지 연구할 때 그 차이가 지역의 환경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인구 집단의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인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었죠? 이민자 연구가 있었죠. 자, 뒤에 가면은 연구 기법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 이민자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엔 없지만 이것도 뭐 역학이나 제가 이걸 안 넣었구나. 그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 에피데믹, 엔데믹, 스포레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역학이랑 보건학에서 다 했던 거. 그래서 지역적 특성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범세계적. 뭐 또는 범발적.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범발적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범발적 이렇게 검색해 보면 우리 역학에서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거든요. 아무튼 이걸 범발적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팬데믹 많이 들었죠. 언제?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할 때 팬데믹이라고 하고,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유행병. 유행성, 뭐 유행병적이다, 유행성이다, 에피데믹. 그래서 에피데믹은 뭐예요? 평소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유행병이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 토착병, 토착성, 엔데믹이라고 하죠. 엔데믹, 그래서 토착성이다.
뭐예요? 그 지역에 항상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이 되면은 토착병이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뭐 있었어요? 산발적. 산발적으로 유행하는 거. 지역적 특성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환자가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을 산발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유행의 지역적 특성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팬데믹, 에피데믹, 엔데믹, 스포레딕 네 가지를 주로 보게 되죠. 자, 뒤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시간적 특성에 따라서 추세 변화, 주기 변화, 계절 변화, 그리고 단기 변화가 나오는데, 추세 변화 해서 세큘러 트렌드라고도 하고요. 롱텀 피리어 트렌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롱텀 트렌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장기 변화라는 특징인 거죠. 자, 세큘러 트렌드는 어떤 추세가 있다라는 거고, 보통 만성질환들이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어떤 추세를 보이죠. 그래서 뭐 폐암 사망률, 폐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 추세다. 위암 사망률이 점점 감소 추세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롱텀 트렌드, 그래서 장기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이 있었죠. 감염병 중에서는 장기 변화에 해당하는 거 뭐 있었지? 장티푸스랑 인플루엔자, 대표적이죠. 장티푸스랑 독감, 인플루엔자. 그래서 뭐예요?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한 10년, 20년, 30년 주기로 대유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장기 변화라고 하고, 자, 주기 변화, 사이클릭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영어를 가끔 읽을 때가 있어요. 굳이 왜 읽을까? 시험 문제 영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사 문제는 더 그래요. 어떻게든 여러 번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영어로 문제를 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 변화, 사이클릭 트렌드라고 하는데, 수년 동안, 그러니까 2, 3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유행성 독감, 뭐 백일해, 홍역, 일본 뇌염, 유행성 이하선염. 자, 이러한 현상은 뭐에 의한 현상이다? 집단 면역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했던 거. 주기 변화는 집단 면역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질병이 쫙 유행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모두 면역력을 가지게 돼요. 그럼 한 2, 3년 동안 유행 안 하다가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서 면역력이 없는 애들이 많아졌어. 그럼 또 한번 쫙 유행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홍역인 거죠. 자, 계절 변동은 주로 가을에 유행하는 거, 여름에 유행하는 거, 겨울에 유행하는 거. 가을철 3대 풍토병 하면은 쯔쯔가머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주로 독감이 유행할 거고요. 여름엔 주로 소화기계 감염병들이 유행하겠죠. 자, 단기 변화. 그래서 단기 변화는 거의 대부분의 감염병이 단기 변화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갑자기 유행할 경우에. 그래서 평소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환자 발생하고 싹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하고, 여기 없는데 하나 더 보면은 5번에다가 하나 적어두면은 뭐 있을까요? 이런 거 불규칙 변화, 이레귤라죠, 이레귤라. 자, 불규칙 변화는 그냥 갑자기, 보통 해외 유입 감염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갑자기 확 유행하고 끝나는 감염병, 콜레라 대표적으로 불규칙 변화의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스나 메르스가 그런 유행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질병 발생률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 질병 발생률 차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이라고 했고, 자, 이번 문제 존 스노우는 19세기 중엽에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했어요. 자, 이 기술역학 변수 세 가지, 시간, 장소, 사람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한 거다. 아까 스팟맵이라고 하는 점지도를 그렸죠. 그래서 지리적 특성, 장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다. 자, 질병의 빈도 측정 종류가 나오는데, 자,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냥 영문으로 아예 보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도 다 옆에 영문이 붙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레이트를 비율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는 프로포션을 비율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 표기를 다 막 비율, 분율, 율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서로 막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영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
자, 그래서 레이트부터 보시면은요. 자, 레이트는 시간당 어떤 변화를 살펴보는 게 레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사건의 발생률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 맥박제잖아요. 그럼 맥박을 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손목 뛰는 거를 내가 저 초침을 가지고 지금 딱 시작해서 1분 동안 숫자를 세요. 그래서 1분간 몇 회 뛰었는지를 보죠. 요게 그 대표적인 레이트예요. 그러면은 내가 1분 지난 다음에 뛴 맥박은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분 시작하기 전에 뛴 것도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 동안 관찰된 그 사람들 중에서 사건의 발생 건수를 보는 것을 레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 시간이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고요. 값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갖는다. 자, 순간적인 변화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율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역학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A 플러스 B분의 A인데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조사망률은 대표적인 레이트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연령별 특수사망률, 성별 특수사망률, 그러니까 특수사망률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레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프로포션. 자, 분율이라고도 하고요. 구성비라고도 하고, 프로포션, 상대 빈도, 구성비라고 하는데, 자, 전체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 전체 A 플러스 B분의 A라고 하는 것은 A와 B 전체 중에서 A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자, 분자는 항상 분모에 포함이 되고요. 백분율로 보통 표시가 된다. 자, 백분율이기 때문에 0에서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유병률, 발병률, 치명률, 민감도, 특이도. 자, 발생률 중에서 평균 발생률은 레이트,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으로 분류를 하고요. 비례 사망률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발병률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 보시면 발병률을 레이트로 분류를 해놔요. 왜냐면 얘가 발생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레이트로 분류를 해놓지만 실제 발병률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는 보통은 퍼센트로 표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발생률의 개념, 그러니까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한정된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건수다 보니까 얘가 레이트여야 되는데 보통은 몇 프로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포션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발병률 같은 경우는. 자, 레이시오는 넓은 의미에서 레이시오는 한 측정값을 다른 측정값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 이렇게 표기가 되죠. 그럼 분자 분모가 서로 배타적이다. 그래서 B분의 A, 뭐 A 대 B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레이시오입니다. 단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단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그럼 인구분의 그 나라의 병상수 곱하기 10만, 이렇게 해서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다. 자, 출생 여아 100명당 출생 남아 수를 나타내는 게 성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10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자 100명일 때 남자가 105명이다. 그럼 여자 1명일 때 남자가 1.05명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비, 사산비, 비교위험도, 오즈 레이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레이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은 지금 봤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고요. 자, 바로 문제 보시면은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쇼 설명 맞는 것. 레이쇼는 분모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 분모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레이트. 자, 프로포션은 0에서 1까지라고 했고요. 레이트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갖는다. 자, 그래서 0에서 1이 프로포션. 프로포션은 종종 백분율로 보통 표시가 되고요. 교차비는 뭐예요? 교차비, 오즈 레이쇼는 우리 오즈 레이쇼 뒤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다시 나올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방의학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건학 역학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오즈 레이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면은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노출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A랑 C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A는 노출이 됐고 C는 노출이 안 됐대요. 질병이 없는 사람은 B랑 D만큼 있는데 B만큼은 노출되고 D는 노출이 되지 않았대요. 이런 표가 있을 때 교차비는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을 확률과 노출됐을 확률의 B. 그래서 D분의 B.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노출이 되지 않은 사람과 노출이 된 사람의 비.
C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도 레이쇼고, 아니 분모도 레이쇼고 분자도 레이쇼인 게 오즈 레이쇼고요. 비교위험도도 같이 보시면은 비교위험도 같은 경우는 코호트 연구에서 구하는 게 비교위험도죠. 비교위험도는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에서 비교 위험도는 어떻게 구해요? 위험료에 노출된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고, A랑 B 중에서, 아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C랑 D 중에서 질병이 C만큼 발생이 됐고요. A랑 B, 노출된 사람 중에서 A만큼의 질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위에는 뭐 레이트, 밑에도 레이트인데 레이트와 레이트의 B, 레이쇼가 되는 거죠. 요게 비교 위험도.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위에도 레이트, 밑에도 레이트, 보통 이제 발생률이라고 전체 평균 발생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분의 A, C 플러스 D분의 C, 분자도 레이트, 분모도 레이트지만 얘랑 얘를 비교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비교 위험도는 R2분의 R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R1도 레이트, R2도 레이트. 근데 레이트와 레이트의 레이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레이트의 레이쇼로 표시가 되는 것은 비교위험도, 두 레이쇼에 다시 레이쇼로 표기되는 게 교차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프로포션의 형태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닌 것. 자, 발병률 프로포션이라고 했고요. 비교 위험도는 레이쇼, 결과값 자체는 레이쇼죠. 자, 유병률 프로포션, 비례 사망률 프로포션, 민감도 프로포션이죠. 자, 인연을 사용해서 이한 지표를 구하는 게 뭐다? 평균 발생률이죠. 자, 평균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코호트 연구라고 했습니다. 자, 4번에 인시 또는 인연의 개념을 사용하는 게 발생 밀도, 평균 발생률이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코호트 연구라는 거,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 요거는 뒤에 가서 연구 기법에서 다시 다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건 지표의 측정 방법들 나옵니다. 이제 발생률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발생률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보시면요.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이 발생했거나 새롭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숫자다. 그래서 질병에 새롭게 걸리기 위해서는 원래 질병에 안 걸렸던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발생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새롭게 발생한 빈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연구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이 분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발생률에는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가 있고요. 그 아래 누적 발생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평균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인구 집단을 쭉 관찰을 해요. 예를 들어 5년, 10년 관찰을 했으면은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관찰이 됐겠지만 어떤 사람은 2년 관찰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어떤 사람은 3년 관찰되고 질병에 걸리고, 이게 서로 관찰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관찰 기간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갖다 쓰고 싶어. 자, 그럴 때 평균 발생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연구 대상자마다 분모에 대한 기여가 다른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인구 집단 중에서가 아니라 이런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상 인구 집단의 개개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관찰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다 더해서 총 관찰 인시, 관찰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걸 분모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질병 발생의 가능성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발생 밀도의 공식을 보면은 총 관찰 인시분의 그 관찰 기간 동안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다. 그래서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조금 어렵고 뒤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에서 보실게요. 평균 발생률은 레이트의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누적 발생률은 사람들을 1년씩만 관찰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발생했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누적 발생률은 그거를 이렇게 1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치를 누적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00명을 내가 5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100명 중에서 누군가는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고 5년 내내 관찰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3년 차부터 관찰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100명이야. 그럼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안 그 100명, 관찰한 인구수 100명 중에서 몇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랑 분모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모들 자체가 서로 관찰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레이트에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레이트의 개념은 분당 몇 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 관찰 기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누적 발생률은 관찰 기간이 안 떨어져요. 서로 막 달라요. 자, 그래서 사실 프로포션에 넣기도 되게 애매한 앤데 레이트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어서 그냥 프로포션의 개념이다. 프로포션이다도 아니고 프로포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자가 보면 되게 이상할 거야. 이걸 왜 프로포션이라고 하지? 프로포션은 분율의 개념, 그러니까 구성비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데, 레이트에 넣을 수가 없어서 프로포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분모에 포함이 되긴 하죠. 자, 이번에 누적 발생률을 나타낼 때 관찰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5년간 관찰했더니 100명 중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관찰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요. 정책 이반자에게 뭐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때, 그러니까 몇 명당 5년 동안 발생률이 얼마야. 이런 것들 정보를 준다라는 거. 5번에 보시면은 발병률은 누적 발생률의 한 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발병률은 비교적 짧은 유행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질병 발생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발생한 비율로 보통은 발병률이 몇 퍼센트야 라는 표기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프로포션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병률 다시 나오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트지만 누적 발생률처럼 프로포션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기간 중에 주어진 인구 집단 내에서 새로 발병한 환자가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데 이 발병률이 발생률이랑 다른 거 조금 더 한정된 기간에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 중에서의 발병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접촉된 폭로된 인구 중에서 질병 발병자 숫자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트로 보통 나타내고요. 자, 2차 발병률은 2차 발병률은 인덱스 케이스, 발단 환자를 가진 감수성 있는 가구원들, 사람들 중에서 최대 잠복기간 내에 추가로 발생한 환자가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을 2차 발병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발단 환자, 첫 번째 환자로부터 옮은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감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라는 거. 자, 병원체의 감염력, 전염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이거 중요하죠. 감염력, 면역력에 뭐 괄호표나 뭐 표시를 좀 해주실게요. 그래서 2차 발병률은 감염력이나 전염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된다. 자, 공식 보시면은 환자랑 접촉한 감수성 있는 가구원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최대 잠복 기간 내에 새롭게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숫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괄호 보시면은요 집단에서 역학조사자의 주의를 끈 처음 환자, 첫 번째 환자가 초발 환자, 그러니까 초발 환자가 꼭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이틀 사이에 세 명의 환자가 발생을 됐어. 그럼 얘네들이 다 묶어서 발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와 분모에서 공식에서 다 빠진다라는 거. 자, 과거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분모에서 다 빠진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안 걸리니까. 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뒤에 넘겨보시면은 유병률. 자, 유병률은 대상 인구 집단 중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렸든 상관없어요. 전체 인구 집단에서 지금 시점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만성질환의 경우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왜냐하면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료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보건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자료로 사용이 되겠죠. 자, 유병률은 시점 유병률과 기간 유병률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시점 유병률은 7월 1일 시점에 지금 유병률, 기간 유병률은 1년 동안의 유병률, 1년 동안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추가로 걸린 사람 다 합쳐서 기간 유병률이 되겠죠. 유병률과 발생률의 용도. 유병률은 만성질환 간의 어떤 질병 관리를 위한 인력 자원 소요 추정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질병 퇴치 프로그램에도 유용한 평가 자료로 사용이 되고, 시점 유병률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은 유병률이 점점 감소 추세야, 뭐 증가 추세야, 증가가 되다가 둔화됐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발생률, 급성질환이든 만성질환이든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발생률
발생률은 저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걸린 거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발생률이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질병 발생의 확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발생률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